욕적이네요. 자, 재산세로 들어갑니다. 자,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네요. 자, 재산세 부과 근거는 미래의 수익력이다. 미래의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미래의 꼭대기 수익성에 차가 나요. 그래서 보유세고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박스. 그래서 과세 주체는 항상 소재지 시군구죠. 시군구세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한다. 항상 6월 1일 기준이죠. 그리고 조세의 분류는 물세도 있고 인세도 사용합니다. 둘다 합산하는 인세. 그리고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이죠. 시가 표준에 개인 법인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징수는 언제나 보통 징수. 그래서 납부를 안 하면 뭐만 붙는다? 가산금 연체하면. 그래서 재산세는 가산세가 없어요. 보통 징수. 자, 그다음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2천 원 미만. 미만이 꼭 들어가야 돼요. 미만이 없으면 틀린 지문이다.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럼 지방소득세도 똑같아요. 2천 원 미만. 그럼 미만이 없다면 징수한으로 바뀐다. 그럼 다섯 개에서 물납과 분할납부를 인정하는 것은 재산세밖에 없다. 그리고 재산세는 당해세죠. 재산에 부과된 조세로서 뭐다?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재산세 종부세가 해당되겠죠. 자, 그 다음 과세 대상은 몇 가지다? 다섯 개. 토건조 선항이에요. 토건조 선항. 이렇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따로따로 과세합니다. 토건조 선항.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3번 주택이다. 주택은 구분과세 안 해요.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통합과세.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오므로 고지서가 두번 날라오죠. 20만 원 넘어갈 때 나머지는 구분 계산한다. 이 학원 건물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름에는 건물분, 가을에는 토지분 구분 계산해요. 그러나 주택은 통합 구분 계산 안 한다. 그럼 주택에는 별장도 주택이죠? 세율만 달라. 고급 주택도 주택이다. 그래서 오로지 주택분 재산세. 그리고 선박은 선박분, 항공기는 항공기분.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지금부터 뭐를 알아야 돼? 토지분. 그럼 이제 뭐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종부세랑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종부세는 토지와 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 재산세는 다섯 개고 종부세 대상은 두 개다. 토지, 주택. 딱 기본적인 거는 지금부터는 종합부동산세와 비교를 할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토지는 다시 구분하죠.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할까요? 세 가지. 분리과세 따로따로. 그리고 별도 합산 인세네요. 그리고 종합합산 매년 출제되는 거네요. 그리고 분리는 다시 뭐와 가장 낮은 세율 저율 분리, 가장 높은 세율 고율 분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근데 이제 종부세는 토지는 분리는 과세 안 하죠? 뭐만 별도와 종합합산만 과세한다. 그럼 분리자가 들어가면 저율이든 고율이든 재산세만 과세해요. 종부세는 과세를 안 한다고요. 이게 기초입니다. 그래서 꼭대기 보면 분리, 별도, 종합 딱 이유가 나와 있죠.
분리는 어떤 땅이다? 저율 분리는 생산 공급 목적. 세금이 싸. 그죠? 어떻게 계산한다?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그죠? 토지의 가액만을 과표로 계산하고. 왜 합산을 안 한다? 법에 무슨 세율로 돼 있으므로. 비례세율. 비례세율은 합산하나 따로따로 계산하나 똑같아요. 자, 고율은 무슨 목적? 사치 목적. 그럼 사치는 몇 프로야? 4%. 그래서 4%짜리는 종부세 안 내는 거예요. 분리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럼 고율 분리도 사치 목적. 비례세율 몇 프로? 4%. 딱 적고. 자, 별도 합산. 그럼 이 동네에 상가 사무실이 여러 개 있으면 그 땅은 합산해요. 합산한다고요. 상가 땅, 사무실 땅. 왜 합산한다? 누진세율로 돼 있으므로 인세예요. 합산한다. 그 다음 종합합산은 투기 목적이지? 이 동네에 나대지 등이 있다. 그러면 합산하는 거예요. 그럼 종합은 뭐야? 분리가 아닌 거는 종합으로 가고 별도가 아닌 건 종합으로 가는 거예요. 합산하라. 법에 뭘로 돼 있으므로? 누진세율로 돼 있으므로. 이걸 딱 정리해야 돼요. 언제나 출제가 된다. 더워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체력이 알아들었어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학원 다닐 때 사람을 사귈 때는 긍정적이랑 긍정적인 분과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중개업을 하게 되면 영원히 간다. 항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불만을 터뜨린 자. 사회에 불만이 많다. 그러면 자기도 역효과예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긍정적인 사고방식. 항상 아름다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랑 사귀면 손해보는 것도 없다고요. 그런 거 다 알죠, 그죠? 자, 그럼 지금부터 뭘로 들어간다? 분리. 그다음 가장 낮게 징수하는 저율. 가장 세금이 싼 거지? 저율 분리는 토탈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개. 자, 분리 나와 있다? 박스 저율 분리 나와 있죠? 네. 그럼 분리라고 결정되면 세율도 알아야 돼. 가장 낮은 세율 몇 프로? 0.07.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 자, 박스 농지. 그래서 재산세에서 농지는 전답과 조언이에요. 그럼 농지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눈다. 투기할 수 있으므로. 그럼 개인 소유 농지는 첫 번째 요건은 뭐다? 실제 영농에 사용하라. 영농에 사용해야 돼요. 자, 그리고 지역을 따진다. 그럼 농지는 어디에 소재해야 돼? 시골에. 군읍면. 그럼 군읍면은 대부분 뭐라 그런다? 도시 지역 밖에. 밖에 시골에. 단 주의하자. 도시 지역 안에 있을 때는 두 군데로 나눠요. 그래도 농지는 도시 지역 안.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녹지 지역. 이게 적정 지역이야. 그럼 세 군데는 면적과 관계없이 007로 간다. 그러나 이외의 지역은 땅값이 올라가지 투기 목적 종합합산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른쪽에 뭐가 나와 있다? 도시 지역 안. 뭐를 물어봐?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 분리로 간다는 뜻이에요. 이외의 지역은 녹지 지역이 빠졌지? 이외의 지역은 어떤 거야? 상공주. 아, 주상공. 그러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주상공은 땅값이 올라가잖아. 이런 지역에 농지가 있으면 나중에 로또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적정 지역은 몇 군데다? 세 군데.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약집이니까. 자, 그 다음 법인단체. 그래서 법인이나 단체는 투기 목적이지? 원칙이 뭐다? 종합. 그러나 투기 목적이 아닌 것.
투기 목적이 아닌 것은 개인처럼 분리로 간다. 딱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뭐가 있다? 농, 한, 사, 매, 종, 종중.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종중. 자, 그래서 특정 법인이 농지 및 종중 소유. 포인트가 나왔죠? 특정 법인이 네 군데예요. 딱 약자만 적어줘. 이거는 농업법인. 이거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사는 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과. 매는 매립간척.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종중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농업법인. 한국농어촌공사, 사회복지사업자, 매립간척은 투기하고 관련이 없죠? 종종. 가장, 종종은 무조건 분리로 가요. 조상대대로 물려받았다. 다섯 개. 개인처럼 분리로 간다. 농, 한, 삼회종. 옛날에 들어봤어요. 농업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다 농사 목적이잖아. 사회복지사업자, 복지 목적이잖아. 매립간척 농지, 땅 만들라고 고생했죠? 종종. 자, 그 다음 농지가 끝났네. 자, 이제 농지 말고 이제 목장용지죠? 목장용지는 꼼수를 부리잖아. 소는 한 마리인데 목장은 만 평.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목장 용지는 농지와 다른 점은 기준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만 분리. 그럼 기접해 적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는 종합이에요. 그리고 지역은 똑같아. 지역은 시골에서 목장하라. 도시 지역 밖에서 하라. 알아들었나요? 지역은 똑같다고요. 도시 지역 안에 있을 때는 계곡에서 목장을 하라.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만 분리. 그럼 초과는 뭐라고 답한다? 종합합산. 자, 그 다음 임야 나왔네. 그럼 시골의 임야는 원칙이 뭐다? 종합합산. 그러나 투기 목적이 아닌 거. 산림보호 목적은 공익상이죠? 종중. 분리로 간다. 이렇게 쭉쭉 있어. 자, 그 다음 공장 용지도 있고 주택 산업 공급 소유 토지도 있고 밑에 봐요. 사치. 자, 밑에 사치는 두 개잖아. 밑에 사치는 지역과 관계없이 무조건 4%. 무슨 분리다? 고율 분리.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놨어요. 쭉 봐주시고. 자, 그럼 넘기면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제가 한꺼번에 설명했는데 넘기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자, 1번 농지 전답과 수원 박스 나왔네. 개인 소유 농지 첫 번째 농사 지어야 돼요.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그럼 농사 안 지으면 어디로 가? 투기 목적 종합. 투기로 가요. 농사 짓고 적정 지역 박스. 시골에서 지어야 돼요. 군읍면. 군읍면 도시 지역 밖. 뭐는 주의하자. 도시 지역 안. 계곡에서 지어야 돼. 계곡에서. 주상공은 땅값이 올라가니까 종합합산. 면적 제한 없다. 능력껏 적정 지역에서 농사 지으세요. 자, 2번 법인단체. 법인단체는 왜 농지를 갖고 있다? 투기 목적. 원칙은 종합이에요. 그러나 투기 목적이 아닌 거 다섯 개. 농, 한, 삼의 종. 농한 삼의 종이야. 그리고 종중 봐요. 숫자가 나오면 5월 31일 전에 종토 이 전에 이후에 취득한 거는 투기로 봐요. 숫자는 의미가 없어. 전에 그러면 분리로 간다. 후에 그러면 종합합산이에요. 땅값이 올라가니까. 종중 전에 숫자가 전에 이전 소유. 이후는 뭐다? 땅값이 올라가니까 종합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는 의미가 없다. 전에 이전.
자, 농지 끝났죠? 자, 목장도 지역은 똑같아요. 농지와 다른 점은 개인 법인 구분 안 한다. 축산용. 목장은 개인 법인 구분 안 해요. 농지보다 면적이 적잖아요. 그죠? 자, 지역은 똑같잖아. 군에서 지어라. 도시 지역 밖에서 지어라. 도시 지역 안에서 할 때는 개녹. 여기에서 목장하라. 농지와 다른 점은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 그러나 밑에는 주상공은 목장값이 올라가지 전부 종합이고. 그래서 농지와 목장용지는 반드시 뭐를 주의해야 돼요? 도시지역 안. 있을 때는 두 가지로 구분해요. 도시지역 안에 있을 때는 개녹은 분리, 이외는 투기목적. 반드시 구분하자. 그 다음 임야. 시골에 임야를 왜 갖고 있나요? 투기목적. 원칙이 종합이야. 여러분들도 땅 좀 갖고 있나요? 이제 부동산 공부하면서 저렴한 것부터, 그죠? 그런데 눈을 떠야 돼. 그래야 뭐다? 재테크의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큰 돈 갖고 하면 안 돼. 쌈짓돈 갖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아파트도 딱 봐서 이제 좀 갈아타기도 해보고, 그죠? 위험한 거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할 때는 뭐다? 기본이 모르면 하면 안 돼요. 알아들었나요? 확실히 알았을 때. 자, 임야. 그러나 예외는 투기 목적이 아니죠? 산림보험 목적. 다 박스가 다 법이잖아. 법. 법에서 산림보험 목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다 법이야. 밑줄 그은 거, 디귿. 밑줄 그은 거. 공원 자연 보존지구야 환경지구야. 환경보호 목적 보존지구는 비과세예요.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 보존지구랑 헷갈리지 말자. 자, 그다음 군사. 군사 제한보호구역.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 산림보호 목적. 통제보호구역 하면 안 돼요. 제한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은 비과세입니다. 383. 자, 나왔다. 종종은 무조건 분리. 숫자가 나올 때는 이전. 이전 숫자가 나오면 이후는 땅값이 올라가죠. 다다음, 그 다음 비읍은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그린벨트가 나오면 분리예요.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잖아. 숫자가 나올 때는 역시 뭐다? 이전. 이전. 자,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보호목적이지? 그럼 우리는 이런 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돗물을 많이 먹죠. 그죠? 미네랄이 풍부하잖아요. 임야 끝났어요. 자, 그래서 분리로 결정되면 가장 낮은 세율이 뭐다? 007. 자, 공장용지. 자, 공장용지는 이제 오염 배출하지? 오염 배출함으로 좀 높아. 몇 프로? 0.2%. 0이야. 공장 갈래? 0이. 자, 지역을 따져요. 그 1,000분의 2라고 적혀 있네. 0.2% 오염 배출하니까. 그럼 공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 군, 읍면에, 시골에. 시골에 있으면 무조건 공장 땅이다. 꼼수부리지? 이것도 뭐가 있다? 업종별로 기준 면적 이내만 분리. 초과는 무조건 종합. 그래도 군 지역 하면 읍면을 포함해요. 군읍면은 다 공장 땅이야. 상업지역, 주거지역 안 따져. 그러나 시. 도시지역이죠? 시는 두 군데로 따놓어.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공장 땅이니까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 그 다음 주상녹은, 여기 공장이 없어요. 일반 건물 밑에서 영세공장이 사업하는 걸로 본다. 일반 건물 밑에서, 그러니까 뭐로? 별도 합사. 그래서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이 일반 건물을 얘기하는 거야. 골목길에서 사업하는 땅으로 보겠다. 별도. 공통상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에요. 그래서 공장 용지는 유일하게 분리, 별도, 종합 다 나올 수 있어요. 지역을 반드시 와가느다. 시골에 있으면 다 공장 땅. 시는 역시 두 가지로 나눈다.
그 다음 밑에 1번 건축 중. 건축 중이야 공장 건축물. 근데 6개월까지는 봐줘. 건축 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될 때는 공장 땅으로 안 봐.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간다는 뜻이에요. 6개월 미만은 공장 땅으로 보고 6개월 이상 지나면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이에요. 그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 시지역이잖아. 시 어디에 있어? 주상록. 일반 건물로 봐요. 주상록은 일반 건물로 봐서 일반 건축물로 본다. 고로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 초과는 종합합산으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일반 건축물 밑에서 공장하고 있잖아요. 옛날 청계천 가봤어요? 옛날에 청계천 가봤냐고요. 거기 상업지역에 영세공장들이 드글드글해요. 그분들은 사업하는 걸로 봐. 공장용지 끝났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2번. 넘어왔어요? 자, 이번에는 주택산업. 공급용이야. 투기 목적이 아니죠? 공급해야 주택을 많이 짓고 공급해야 산업활동에 사용하는 땅이죠? 공급하는 땅이야. 그럼 1번 무슨 땅? 공사소유 땅. 모든 공사소유 땅은 뭐다? 세금이 싸요. 분리과세. 공사. 공사가 이제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수용해요. 무슨 자관 공사 땅은 집을 짓기 위해서 공급하는 땅이에요. 이런 공사 땅. 땅은 누가 제공해? 공사가. 집은 누가 지어? 대기업이 지어. 아파트. 그럼 이런 거를 분양받으면 분양가가 1,2억 싸. 그럼 나중에 팔 때는 똑같아. 이런 거 분양을 많이 받는 거야. 공공분양. 땅은 공사가 제공하고 아파트는 1군 아파트가 짓는다고요? 그럼 아파트 이름이 뭐가 돼? 자이가 지으면 자이. 현대가 지으면 현대. 그럼 최소한 시세 차익이 1억 넘어. 왜? 싸게 분양하니까.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이런 데 청약을 해서 많이 당첨돼서 2년 살다 비과세 받고 3억 벌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요. 엄청 많아요. 공사가 제공하는 땅 세금이 싸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염전. 생산 목적이지? 잠깐 염전이 나오면 뭐다? 분리과세. 폐지하더라도 옛날에 염전이었지? 그러나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토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종합으로 간다는 거야. 폐지하면 염전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염전과 같이 가는 게 터미널. 그래서 이거 이해도 세율이 몇 프로야? 0.2. 0이야. 염전 가자, 터미널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 식탁 위에 소금 통유폐 적어놨어요? 분리라고. 진짜 적어놓은 분이 10명에 2명은 있어요. 죽어도 안 적어. 그래서 우리가 터미널에 비 오는 날 화장을 짙게 고치는 여자가 있지? 여자의 이름이 영희야. 영희야 공장 가자. 영희야 염정 가자. 터미널 가자. 그 다음 4, 5번은 등등등. 공유수면 매립해서 땅을 늘렸잖아. 토지. 분리로 가는 거야. 고생했잖아. 4년까지만. 그 다음 5번 투자회사가. 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적사업은 공공목적이에요. 이거는 법에 의해서 투자회사를 만든다고요. 목적사업이 공공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 6번은 뭐야? 국가 지자체가 국방상 목적 외에는 사용 및 처분을 제한했다. 공장용 땅이죠? 그럼 공장 땅이니까 사용 및 처분을 제외했으므로 세금이 싸야지. 0.1로 간다. 투기하고 관련이 없다. 자, 그 다음 고율분리는 4%. 몇 개? 지역을 안 따져. 두 개. 회번제 골프장 토지. 그 다음 고급 오락장 토지. 사치 무조건 4%. 그래서 결론.
분리과세에서 고율이나 저율은 종부세를 과세 안 해요. 재산세만 과세한다. 자, 그 다음 별도 합산. 왜 합산해? 누진세율. 몇 단계로 돼 있다? 3단계로 돼 있어요. 그럼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땅은 사업용 땅이죠? 너무 넓으면 안 돼. 그래서 밑줄 그은 거. 기준 면적 이내만 별도 합산. 초과는 무조건 종합 합산. 그럼 사업용 땅의 기준 면적은 어떻게 구할까요? 건축물의 바닥 면적 곱하기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면 일반 건축물의 기준 면적이 나와요. 두 가지만 알면 되잖아. 준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은 배율이 몇 프로다? 3배. 이것만 알아요. 이게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이에요. 일반 건축물이 상업 지역에 있다, 준주 지역에 있다면 배율이 몇 프로? 3배야, 3배. 그래서 바닥 면적에 3배를 곱하면 사업용 땅의 기준 면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별 배율이 나오면 딱 뭐라고 정리해야 돼? 사업용 땅이다. 그래서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은 3배. 일명 준상아 우리 집에 3배하러 가자. 이거 한번 들어봤죠? 옛날 옛날에. 안 들어봤구나. 아, 저건 배율이 있어. 배율에 따라 바닥 면적을 곱하면 돼. 세 배만 알면 돼, 시험은. 자, 그 다음 2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가 땅 위에 건물이 없어. 그럼 나대지잖아. 근데 나대지인데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겠다. 본다. 그럼 기억 나왔다. 잘하는 거. 차고용 토지. 차들이 운행을 마치고 쉬는 장소죠. 그럼 이 땅은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에 사용하는 땅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버스 타한다. 과속하고 난폭운전을 해요. 그래서 뭐가 생겨야 돼? 트램 또는 이제 BRT 버스 긴 거. 난폭운행 안 한다고요. 엄청 빨리 달려. 막차 타봐. 내가 부산 갔다 오는 날은 딱 SRT 내리면 1시야. 택시도 없어. 그래서 버스가 늦게 다녀. 10분이면 가는 거를 10분 가야 돼. 막차니까 3분이면 가. 신호 무시. 엄청 빨리 달려. 그리고 버스 기사분들이 마스크도 안 썼어. 차고용 토지 사업하는 땅이에요. 자, 니은 건설기계 사업하는 땅이잖아. 주기장 5개 작업장 사업하는 땅이에요. 땅 위에 기계들이 서 있잖아. 주기장 5개 작업장. 그 다음 안 까먹는 거 자동차 운전하고 사업하는 땅이죠. 뭐 사업하는 땅. 그 다음 기역 니은 디귿은 기초야. 그 다음 회원제 골프장에 포인트가 뭐다?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가 있어야 사업을 하지. 사업을 도와주는 임야다. 별도 합산. 자, 그 다음 뭐가 있다? 레미콘. 포인트가 레미콘이잖아. 레미콘 제조업용 공장이야.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로 가요. 레미콘. 사업하는 땅이다. 이거지. 땅 위에 레미콘 차량이 있잖아. 레미콘. 이거는 별도 합산이에요. 레미콘이 나오면 땅 위에 레미콘 차량이 있죠? 기억이 안 날 때 레자로 시작하는 말이 뭐예요? 뭐가 있어? 벌레, 별도, 빙그레 하면 큰일 나. 레미콘 하면 벌레, 벌도, 별도. 이러니까 어떤 학원에서 레자로 끝나는 말 하면 빙그레. 상상력이 풍부해. 세법하고 관련이 없다고요. 항상 얼굴을 찡그리는 것보다 웃는 모습이 좋아요. 그죠? 엷은 미소. 그렇죠? 얼굴 찡그리면 아주 상대방도 승질나. 그러나 부부싸움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승질낼 때는 내야 돼요. 서로 그래서 소통을 해야 된다고요. 그거 알죠? 그죠? 대화로 풀어야 됩니다.
소통. 레미코는 벌레야 벌레. 자 오른쪽 비읍 딱 별 보자. 어렵게 나왔을 때 법인 묘지. 법인 묘지는 법인도 묘지 분양해요. 법인 묘지의 미출구라고요. 사업하는 땅으로 본다고요. 그러나 개인 묘지는 비과세야. 조상보호 목적. 그래서 재산세는 법인 묘지와 개인 묘지를 구분해야 돼. 어렵게 나왔을 때 개인 묘지는 비과세. 법인 묘지는 법인도 묘지 분양해요. 사업하는 땅 별도.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이 어디에 있다? 야외 전시장. 다 이거 입장료 받아요. 사업하는 땅 야외 전시장. 그럼 야외에 나가면 밤마늘에 뭐가 보여? 별, 별도. 야외에 나가면 밤마늘에 별이 보이잖아. 그럼 별이 보면서 속삭여야지. 저 별은 나의 별. 옆에 별은 옆집 철수 아빠 별. 자, 그 다음. 이응. 이응. 건축물 또는 주택이 철거 멸실. 그럼 6개월까지는 봐줘.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종합합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뭐다? 종합합산이고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 묘지도 똑같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았지? 그럼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6개월이 지나면 나대지 종합합산으로 가요. 그래서 6개월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포인트가 뭐다?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별도 합산으로 간다는 게 이게 묘지는 지워요. 오타나서 이거. 건축 주택의 부속 토지. 묘지 토지는 여기는 안 써요. 묘지 토지를 지우라고요. 뭐가 철거됐어? 주택과 일반 건축물. 두 개가 철거됐죠? 그럼 6개월까지는 별도 합산으로 맞아요. 세금을 적게 걷어. 지나면 종합 합산 많이 걷어요. 6개월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자 이제 종합합산. 그럼 종합은 뭐다? 분리가 아닌 거 종합. 그 다음 별도가 아닌 거 종합. 그리고 세금이 없는 거 뭐야? 비과세. 세금을 깎아주는 거 뭐야? 감면. 그래서 이해를 제외한 거는 종합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종합합산이니까 누진세율이죠? 항상 누진세율은 단계를 외워야 돼. 3단계.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분리 제외, 별도 제외, 종합으로 가. 종합으로 간다고요. 그 제일 밑에 봐요. 당구장. 제일 아래. 제일 아래 봤어요? 비과세, 면제, 경감. 합쳐서 감면이지? 그러면 세금이 없잖아. 경감 비율만큼. 그래서 별도나 종합합산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과세를 안 해요. 시험은 본다 그러면 틀려. 제일 아래. 하나 빼고 다 1번. 자, 1번은 뭐다? 지목이. 항상 문제 풀 때는 지목이. 농지 법인 소유 농지는 농사 지어야지. 농사 안 지으면 투기 목적 종합합산. 농사 안 짓는 거. 그 다음 2번. 목장, 공장,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기준 면적이 있지? 공통, 초과, 초과. 초과는 무조건 종합합산. 그 다음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를 뭐라 그래요? 나대지, 투기 목적 종합. 자, 그 다음 4번은 별 하나 딱 붙여. 이거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등을 받지 않았다. 세 글자로 무허가. 건물을 인정 안 해요. 무허가는 무조건 받아 종합합산. 세 글자로 무허가. 갈대밭 채석장 비행장 분리별도에 없었지? 그러니까 분리별도가 아닌 건 다 종합 잡종지. 자 6번 별 딱 붙이고 농지 목장 농지. 농지 목장용지가 어디에 있어? 특광시 도시지역이죠? 특광시가 도시지역 안은 조심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돼? 개녹. 개녹이야? 왜야? 왜? 왜니까 투기 목적이야. 왜가 어디야?
외가 세 군데 주상공 땅값 올라가도 외자가 들어갔어요. 개녹은 분리. 외자가 들어갔을 때는 주의하자. 그 다음 7번도 변하나 이거. 포인트가 뭐다? 시가 표절 2% 미달. 바닥 면적을 물어봐, 제외를 물어봐. 바닥 면적을 물어봐, 제외를 물어봐. 제외는 무조건 나대지.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게 나대지야. 놀고 있는 나대지는 어디로가 원칙이 종합합산. 그럼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건물을 이렇게 지어. 건물을 짓는 순간 사업용 땅이 되지? 그럼 땅값 대비 건물은 몇 프로 이상짜리를 지어야 돼? 이렇게 지으면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 초과는 종합에 2% 이상짜리 지으면 기준 면적과 초과. 근데 허름하게 지워. 미달. 그러면 기준 면적이 필요 없어. 그렇다 치더라도 바닥 면적은 사업하는 걸로 봐. 별도 합산. 옆에 제외, 제외는 나대지로 봐서 2번. 종합 합산. 1번을 물어봐, 2번을 물어봐. 제외. 종합 합산. 그러나 바닥 면적만을 물어보면 별도 합산이에요. 포인트가 뭐다? 2% 미달. 이상하면 틀려. 미달. 미만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당구장. 바닥 면적을 물어보면 별도 합산. 그래서 사업하잖아. 바닥 면적. 사업해요. 그 다음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무허가로 보는 거예요. 받지 않았다. 그러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허가를 받은 거야. 제외. 별도로 가고 그러니까 사용 승인을 받지 않으면 종합으로 간다.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제외. 종합에서 제외니까 별도로 간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다. 무허가랑 똑같다 이거지. 됐죠? 자, 근데 밑에 박스가 뭐예요? 신탁재산에. 여기 보세요. 갑돌이. 신탁법이죠? 관리 처분을 맡겼다. 을. 이게 신탁회사잖아. 자,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수탁자고. 얘는 위탁자지? 자, 재산, 취득세는 비과세예요. 한 번 내는 거, 매년 내는 거니까 수탁자가 납세무자가 돼요. 그럼 갑돌이. 갑돌이는 빨간 걸 맡겼고, 을돌이도 있겠죠? 을돌이도 있을 거 아니야, 위탁자가. 이렇게 하얀 거를 맡겼어. 그리고 위탁자가 병돌이 노란 거를 맡겼어. 그럼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을 할 때는 뭐다? 갑을 병은 합산을 안 하고 따로따로 자기들끼리 합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의 1번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는 서로 합산하지 않는다. 자, 수탁자께 있어. 수탁자께 있잖아. 그럼 갑돌이는 빨간 재산이 두 개야.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을돌이도 예를 들어서 하얀 게 두 개다. 그래서 자기들 것만 합산한다고요. 수탁자도 재산이 있겠죠? 합산하지 않는다. 고유재산. 그 다음 2번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 갑을병으로 구분됐지? 그럼 합산하되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는 거예요. 이거 빨간 거 따로. 노란 거 따로, 하얀 거 따로, 각각 따로따로, 주인이 다르니까. 자, 넘어가죠. 납세 의무자. 자, 첫 번째는 뭐가 출제된다? 분리, 별도 종합으로 나누는 거. 자, 두 번째는 뭐가 출제될 생각에서 납세 의무자. 이거는 왜 출제? 왜 출제? 점수 주려고. 점수 주려고. 자,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뭘로 들어간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항상 납세의무자는 하루 갖고 판단하죠? 몇 월 며칠? 6월 1일 현재. 공부상이 하면 안 돼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사실상 소유자는 뭐 기준이다? 잔금 기준.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기준. 6월 1일 실질주의는 1년치 다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공유재산은 지분만큼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누가 낸다? 지분 권자. 괄호 조심하라 그랬죠? 지분 표시가 없을 때에는 균등한 걸로 본다. 결국 공유는 지분권자예요. 큰 자 1인 하면 안 돼. 지분 표시가 없다. 무슨 뜻이에요? 분할 등기를 안 했다. 분할 등기를 안 하더라도 균등하게 나누어서 결국은 지분권자. 큰 자 하면 안 돼요. 자, 3번은 딱 별 붙여. 주택. 자, 주택이야, 주택. 자, 주택이 있어. 그럼 밑에 토지가 있잖아. 그럼 항상 주택 그 자체는 어떻게 한다? 건물과액과 토지과액을 구분하여 하면 안 돼. 합산하여. 먼저 뭐를 계산해? 산출세. 재산세를 먼저 계산한다고요. 그럼 이거를 나눠야지. 그래서 세금을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안분은 시가표준액 비율이에요. 자, 이건 앞에가 뭐가 생략된 거야? 뭐가 생략됐어? 이게 생략됐잖아, 앞에. 산출세액 어떻게 계산했어? 토지 건물을 합산하여. 이게 나와서 100만원. 그럼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이거는 소유자가 다르잖아. 값을 다르더라도 무슨 비율로 안분한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각각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라와 쉽게 나올 때는 앞에 거.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어떻게 계산했어? 건물과액과 토지과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나눈다? 시가표준액 비율. 자, 4번 아까 했죠? 신탁법. 누가 납세의무자다? 수탁자. 그래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수탁자. 이거 구분됐잖아. 가불병으로 구분됐더라도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수탁자. 그래서 닭 잡아먹을 때는 시험 볼 때까지는 당 수탁 만들어야 돼요. 수탁자.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그래서 유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은 뭐다? 각각 다른 납세무자예요. 동일한 납세무자 그러면 안 돼요. 가불병은 다른 납세무자다. 자, 그 다음 의제. 의제. 1번.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등이 상유로 소유권 변동.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 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면 잔금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 변동. 자, 신고하면 누구에게 날라와? 사실상. 신고를 안 하면 실질주인 모르지?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언제든지 뭐다? 공부상.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공부상 소유자가 답이 될 때는 두 가지밖에 없어. 1번, 3번을 묶으라고요. 1번, 3번을 묶어요. 자, 3번. 공부상은 누구 거야? 개인. 사실상은 누구 거야? 종종 다르잖아. 그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에게 날라가? 개인 공부상. 그럼 신고하면 종종에게 날라가고, 신고 안 했으니까 공부상. 1번, 3번만 공부상. 나머지는 공부상이 없어요. 자, 그 다음 2번. 2번은 상속이 개시됐다. 누가 내는 거야, 원래? 상속인 각자가. 근데 뭐가 안 됐어? 등기도 이행 안 되고, 신고도 안 됐죠? 안 됐잖아. 둘 다 안 됐어. 이럴 때는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주된 상속자. 둘 다 안 됐을 때, 왜 둘 다 안 돼? 상속 재산 분할 중에 있어. 둘 다, 둘 중에 하나만 되면은 상속인에게 날라가요. 그럼 주된 상속자는 순서.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두 명 이상일 때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연장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지문이 너무 길어. 시험은 뭐라고도 나올 수 있다. 연장자.
자, 4번 별 붙이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과세권자 엔드 연부 엔드 무상. 누가 낸다? 매수계약자.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만 매수계약자예요.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매도계약자로 바뀝니다. 무상. 소유권은 누구 거야? 국가 거야. 그러나 무상권,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지? 그래서 재산세 부과 근거는 뭐야? 수익력이야. 미래의 수익. 그럼 누가 수익을 챙겨? 매수계약자가. 자, 그 다음 밑에. 국가, 지자체, 지자체, 무채를 굽고 똑같네. 근데 뭐라고 나왔어? 연부금 대신에 선수. 미리 받은 돈. 이게 연부를 뜻하는 거야. 선수금, 연부. 중요한 거는 무상이다, 유상이다. 무상. 소유권은 국가 거야. 그러나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로 본다. 매수 계약자를 뭐라고도 얘기해? 무상으로 받은 자. 똑같은 거예요. 어떨 때는 매수 계약자가 안 보여.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할 의무가 있다. 자, 밑에 매수 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 국가 등이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국가 거야.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매수 계약자가. 이유는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으므로 국가 소유지만 그래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과세한다? 매수 계약자. 자, 5번 다 왔네. 어떤 땅? 채비지 보리지. 이거는 사업시행자 땅이지? 사업시행자. 뭐에 속지 말자. 환지 전 토지의 소유자에 속으면 안 돼요.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환지 전 토지의 소유자에 속지 말자. 자, 4번 귀속이 불분명하다. 무조건 사용자. 공부상 소유자면 안 돼요. 사용자. 사용자는 어떨 때만 답이 된다? 귀속 불분명. 자, 기타 외국으로부터 항공기 선박 두 가지만 딱 들어가야 돼요. 왜? 재산세 대상이 뭐야 이거? 토, 건주, 선항 요거 수입. 이 부동산은 수입 못하잖아. 선박 항공기만 들어가야 돼요. 기계장비 들어가면 안 돼. 누가 납세무자다? 수입하는 자. 여기까지 끝났네요. 그래서 재산세는 납세무자가 복잡하죠? 자, 그럼 옆에 저거 뭐를 비교해야 돼? 종부세.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로 구분해요. 납세의무자. 그래서 주택은 얼마 초과? 6억 초과하는 자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 자, 토지는 아까 배웠죠? 별도 합산 종합으로 나누잖아. 그럼 별도는 얼마 초과? 80억 초과. 종합은 투기 목적 5억 초과.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간단하다고요? 6억 초과. 종합은 5억 초과.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네요. 그래도 이 납세의무자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한번 종부세 한번 살짝 좀 갔다 올까요? 자, 64쪽. 64쪽. 종부세 납세의무자 나와 있죠? 자, 주택은 6억 초과. 종합은 숫자가 제일 적지? 5억 초과. 별도는 80억 초과. 사업자니까 숫자가 높아요. 그래서 6억, 5억, 80억 초과는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내고 2차적으로 초과분은 뭐를 낸다? 종부세.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은 이 시점에 이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에 붙는 분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디까지 끝났어요? 어디까지? 재산세, 납세 의무자까지 끝났어요. 자, 한 장짜리 잠깐 좀 보고 가자고요. 마지막. 자, 재산세 한번 보라고요. 2페이지 꼭대기. 1페이지. 1쪽 재산세, 종부세 옆에 나와 있죠? 자, 재산세. 자,
과세권자는 시군구, 납세지는 소재지. 그러나 종부세는 국세.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네요. 비교해야 돼요. 그리고 과세 대상은 다섯 개. 토, 건주, 선항. 그러나 주택은 따로따로 계산 안 하죠. 그 자체 통합. 고급주택도 주택, 별장도 주택이에요. 구분 안 한다. 건물과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한다. 그 뜻이라. 그리고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개별개별 과세하는 것은 1번 토지밖에 없다. 별도 합산, 종합합산, 여러 개 소유. 나머지는 개별개별 개별다가 여러 개 갖고 있을 때, 그럼 여러 개를 물어봤을 때는 합산 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별도 합산, 종합합산. 나머지는 따로따로 계산해요. 자, 집을 두 채 갖고 있어. 어떻게 계산해? 3억짜리, 5억짜리 주택 따로따로 계산해. 그럼 3억은 어떻게 계산했어? 토지 건물을 합산. 5억 어떻게 계산했어? 토지 건물 합산. 그럼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따로따로 개별개별 과세. 합산 나는 거는 뭐밖에 없다? 별도 합산, 종합 합산. 여러 개 소유 물어볼 때. 자, 납세해보자. 원칙 6월 1일. 사실상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그리고 주된 상속자도 있죠? 사용자는 어떨 때만 쓰는 거야?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리고 매수계약자는 어떨 때만 쓴다? 고가 등, 엔드, 연부, 엔드, 무상.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그리고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그리고 공유재산은 무조건 지분 권자. 그리고 사고팔 때 이거 안 까먹는 거 6월 1일까지 빨면은 1년치 누가 내야 돼? 매수자. 6월 1일까지 양수인이 내는 거예요. 왜? 6월 1일 주인이니까. 6월 2일부터는 1년치 누가 낸다? 양도인이 낸다. 그럼 오른쪽 종부세 나와 있잖아. 종부세 나와 있죠? 그래서 종부세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종부세를 또 내는 거야. 숫자 나왔잖아. 6억, 5억, 80억 초과. 딱 정리 딱 됐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관 열심히 해서 꼭 한 번에 붙으세요.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